라이더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. 삼학동 호랭입니다. 거의 두 달간 바이크를 타지 못하고 지하주차장에다 세워뒀는데요.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방전 방지 차원에서 충전기로 충전을 해왔던 터라 그래도 시동은 원만하게 걸렸습니다. 겨울철 오래 세워둔 바이크의 시동성을 좋게 해주는 팁은 첫 번째로 시동 걸기 전 1단으로 변속 후 크러치를 잡고 10m 이상을 이렇게 끌어주는 것입니다. 그렇게 끌어주면은 정말 무지하게 힘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엔진 오일이 꾸덕하게 가라앉아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수행해주면 훨씬 시동성이 향상이 됩니다. 그리고 시동을 걸고 나서 할리데이비슨을 예를 들면 2500rpm 이상으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행을 쭉 해줘야 완충이 됩니다. 간혹 주차장에서 타지 못하니까 시동이라도 걸어두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인데요. 그건 자칫하면 오히려 간직한 배터리를 소모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공랭 방식의 바이크에겐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전하시거나 역시 달려서 충전하는 게 제일 좋은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또 겨울철 시동성 향상을 위해서 가끔 기본 엔진 오일의 점도보다 낮은 오일을 넣는 분들도 계신데요. 이것 또한 정말 좋지 못한 방식입니다. 자칫하면 주행 중 오일을 사정없이 뿜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날이 풀어지게 되면 엔진에 그만큼 큰 데미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장사양의 오일을 충분히 넣어주고 그리고 제가 앞서 먼저 설명드린 방법으로 배터리 관리 그리고 시동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겨울철이라 세차를 못했더니 진짜 바이크가 더러워서 볼 수가 없네. 진짜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. 근데 이제 세차를 겨울에 굳이 하는 것보다 그냥 어지간하면은 닦고 조금 날이 풀어지면은 아무래도 세차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바이크에도 뭐 세차 지금도 해도 잘만 이 에어건으로 잘 날리고 깨끗이 해주면 괜찮습니다. 자,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겨울철의 시동성을 좋게 해주는 첫 번째, 시동 걸기 전 1단으로 변속 후 10m 이상 끌어준다. 그리고 할리데이비슨은 꼭 2500rpm 이상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주행을 해야 완충이 된다. 그리고 세 번째, 주차장에서 간혹 타지 못하니까 시동이라도 걸어둔다는 분들은 절대 그것은 해선 안 된다. 자, 마지막으로 겨울철 시동성 향상을 위해 저점도 오일을 넣는 거는 정말 좋지 못하다. 자, 저도 충전발이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삼학동 호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